시간에는 장면 탄지 비디오 다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장면 탄지 맨으로 다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은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모든 썸네일을 제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셔서 델 키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미디어 가져오기를 하여 미리 준비된 미디어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샘플, 미리 준비한 샘플 비디오를 열기를 하여 라이브러리 창에 갔다 왔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창에서 바로 이 썸네일을 왼쪽 마우스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 중에서 장면 탄지하는 화면이 매너가 뜹니다.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요걸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이 뜨지요. 그럼 지질로 자체가 장면을 다 탐지해 버리십니다. 다 탐지해가 나옵니다. 이게요. 자동으로 지가 탐지해가지고 장면 1, 2, 3, 4, 5. 그 유사한 장면 길이를 모아가지고 그걸 분할을 자동으로 시킵니다. 자, 장면 1은 요 깃발 포식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화면입니다. 장면 2는 두 번째 요부터 세 번째 요 깃발 있는 요까지 이 비디오를 잘라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면 3은 세 번째 깃발 있는 데서부터 해가 네 번째 깃발 있는 데까지를 영상을 잘라냈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도 그렇죠. 네 번째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영상을 잘라냈다. 잘라낸 길이가 총 길이가 18초 여기 8프레임이란 뜻이고 밑에 요 30, 20이 일어서는 거는 이 타임라인 안에 보면은 총 길이시에서 타임라인에 갖다 놨을 총 길이시 총 타임라인 총 타임라인 포시 이칩이다 이게 30초 22 프레임에서 이치에서 시작해서 49초 00 프레임까지가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그 장면 총 길이가 18초 08 프레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해 봅시다. 이렇게 쭉 해보면은 요 밑에 있죠. 프레임 요 재생해 봅니다. 요 지점에서 재생 안 해볼 수 있는 데서 쭉 재생하니까 소나무가 지나가네요. 소나무가 나는데 산이 나오는데 산이 안 나왔어요. 그죠? 다 넣었고 다음에는 넣었다가 그 뒤에 화면 이 화면이 안 나오네 이 화면이 이 화면 안 나오면 수도합시다 여기서 일치 전기를 하고 자이 재생 프레임을 해가지고 탐지를 해야 되지만은 이 막대 포시를 갖고 이렇게 합니다 이안 나온 걸 내가 가고 싶은 위치를 쭉 갖고 가다가 열어왔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을 땄다 열은 또 당기네 지금 추출하고 싶은 지점에 갖다 놓고 분할을 시키면 여기 분할이지 분할시 분할시키면 여기서부터 이제 요 장면 6이 또 나왔지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요래 따로 분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안 나타난 거는 수작업을 해야 돼 분할을 해가 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건 옵션 메뉴입니다 옵션 요 누르라면 탐지 방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타난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할하는 거기죠. 요건 탐지고 다음에 요 보시다. 요자요 갖다 놓으면 요 장면 사지요 여기 장면 사에서 재탐지를 한번 해보세요. 재탐지에도 뭐 하나 더 나타나시. 재탐지 해보면 재탐지한 게 어딥니까? 요 따로 하나 더막 태극기가 생겼지요 여기. 예? 재탐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거나, 또 분할해가지고 그 구간을 정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민감도 0 가는 게, 이 민감도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0% 가면,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민가도는 낮아가 탐지를 잘 못합니다. 예. 플러스를 갈수록 민감도가 예민하게 분할을 합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것을, 그리고 여기서 이 장면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모두 제거, 이 루지러브면 다, 여기 있는 장면들 다 제거돼 보겠지요. 자, 장면 1에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면 장면 제거입니다. 또이 장면을 다시 탐지하면, 다시 탐지한 우리라면 다시 탐지가 됩니다. 예. 다시 탐지에다 안 넣었을 적에는 그 위치가 화면에 있는데 안 넣을 경우는 이 불알하는 이 버튼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장면 제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장면 제거해보겠다. 우측 마우스로 장면 제거. 없어지겠죠? 이것도 좌측 마우스로 선택해서 우측 마우스로 장면 제거. 그죠? 자, 여기 봅시다. 여기도 선택해서 우측 마우스 누르죠. 이 장면 다시 부팅. 이 장면은, 선택한 장면은 지금 시간 막대에 가 있는 이 위치입니다. 이 누르려면 그 위치로 갑니다. 이 막대가. 장면 5번은 여기 왔죠. 막대가. 우측 마우스 누르면 이 장면 다시 탐지하면, 여기서 다시 탐지합니다. 탐지해도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올 수 있기에는 본인이 보고, 막대를 갖다 놓고, 예, 보고, 이 장면은 어디부터 어디는 더 구간을 더 나누고 싶다 하면은 이 분할 이 버튼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하기는 눌러 보시다. 하기는 눌러 보면 아까 분할을 했던 이 영상 하나 둘 서인 다섯 개가 여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를 여기 갖다 놔놓으면 됩니다. 트랙에다가 그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 창에서는 월 라이브러리 창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상위 폴더 표시가 있지요. 이쪽 하살 폴더 여기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원래 라이브러리 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여기서 또요 보면 폴더 표시가 있지. 폴더 표시가 요 아니십니까? 요거를 클릭하면 또 하위 폴더로 내려갑니다. 아까 그 장면을 볼수 있죠. 이거 다시 내려가가 장면 2를 선택해 있는다든지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시 상위 폴더 요 포시를 클릭하면 원 폴더로 들어가고 이 폴더 포시 있는 내려 누르려면 하위 폴더로 내려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듬기 창에서 장면을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트랙에 있는 파일을 다 지우고요. 자, 다듬기 창에서 하는 거는 다듬기 라이브러리 창에서는 썸네일을 트랙 1에 갖고 옵니다. 갖고. 이 클립을 선택해서 가위 표시가 있죠. 가위 표시가 여기 있습니다. 가위 표시 이거를 누질랍니다. 버튼을 누질라면은 요런 창이 뜹니다. 요런 창이 뜹니다. 이 창이 뜨는데 우리 따등기 창에서 단일 따등기 했죠. 단일 따등기는 안 되고 다중 따등기를 선택하면은 요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여기 이이 자동 탐지하는 겁니다. 이 버튼이 장면 탐지합니다. 장면 탐지해 보시다. 아니요, 정말 장면 분할 위치만 표시합니다. 이거는 장면 분할 위치만 요 하얀 흰 표시로 막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 장면을 분할해가 이 세그먼트 여기에 나타내도록 하려고 하면 예 해야 되겠죠. 예 하고 하얀 눈을 보시다. 그러면 지금 알아서 이것도 갖다 놨습니다. 분할해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분할해가 있는데, 이것도 장면이 안 나타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 부분에 안 나타났다. 요 부분에 안 나타났다. 요 보시죠. 요 부분에 안 나타났다. 이러면, 요 마크를 갖다 놨고, 요걸 보내고 싶은데, 요건 따로 추출해 놓고 싶다.
그러네, 마크 인합니다. 다중다단계 마크 인한 거 똑같습니다. 다음에 요래가가 요 없어지고 요까지 내가 하겠다.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를 선택하겠다. 마크 아웃. 그죠? 그럼 나머지 거는 옆에 거는 없어질 겁니다. 옆에. 그죠? 자, 이거를 또 넓팔로 하면 이걸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은 노란 막대에다 마우스를 올리면은 좌우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가 쭉 하면 늘리면 처음까지 가겠다. 선택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시작하는 위치를 선택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제일 왼쪽으로 갖다 놓으면 처음부터 선택하겠다. 요라면 요 지점에서부터 선택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노란 막대 올리면 좌우 화살표가 생기죠. 그러면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좁히겠다. 그럼 더 늘어야겠다. 우측으로 하면 됩니다. 좁히겠다. 왼쪽으로. 응? 그럼 끝까지 다, 이게 다 살리겠다. 뭐, 이래 하면 돼요. 이렇게 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죠? 이를 움직여가면서. 그죠? 그럼 이게 뭐냐. 마크인, 마크 아웃은 이 중에서도 또, 내가 어느 부분만을 선택해야겠다. 이게 탐지를 해놓은 1, 2, 3 중에 이 안에서, 1번 중에서 이 공간에 안에서도 내가 어느 부분만을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마크 인, 마크 아웃은. 자동으로 안 되니까 내가 수동으로 수작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이것도 똑같지요. 세그멘트 1, 카모 1, 1, 2 눌러보시, 2 카모 이거 탁 먹으세요. 3 카모 지지로 갑니다. 이거 봐. 자, 마우스를. 이 세그멘트 1을 선택해서 왼쪽 마우스로,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면 이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 선택 영역 반격하면 이거는 안 나타나고 딴거다 나타나겠다 이 뜻입니다. 이 길이 시 길이하고 밑에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자, 이거 선택해서 델 누르려 보면 없어질 겁니다. 델 마크 있죠. 삭제 마크. 자,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걸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면, 확인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세 개 영상 파일이 요 그대로 자동으로 딱 오게 돼요 배치가 되어 있지요. 예, 자동 분할, 예, 거기입니다. 자동 탐지하는 게인데, 결론적으로 비디오 다듬기는 이렇게 하나.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썸네일을 화면에 갖고 가 필요한 장면만 이렇게 시간 막대를 갖다 놨다 시간 포시 막대를 갖다 놓고 여기 있죠. 선택한 클립 분할 요탁 눌러면 요 내리죠. 또 이쯤 돼가지고 이 막대를 이래서 보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여기까지 자르겠다. 그럼 요 갖다 놓고 요것도 눌러면 됩니다. 요 있죠. 선택한 클립 분할 요 포시입니다. 요를 하면 딱 잘려집니다. 또 이쯤 갖다 놓고 보이시다. 자르고 싶은 위치에다가 일단은 요 버튼을 자르기 버튼을 안 누르려고 여기서 선택해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려도 분할 컨트롤 T.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해버리고, 필요한 것만 붙여서 사용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분할 하나, 자르기 하나, 이 메뉴에, 이 메뉴를 이용해가 사용하나, 똑같은 결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